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미플서커스는 2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음악을 틀고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게임인데요. 5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중앙에 게임판을 놓고 각자 원하는 색 서커스 링을 가져가고 같은 색 점수 토큰을 점수 트랙에 놓으시고 파란색과 노란색 미플 한 개씩 가져가세요. 공동 요구 카드를 색깔별로 섞어서 더미를 만들어 위치에 맞게 놓은 뒤 맨 윗장을 앞면으로 펼치시고요. 구성 요소 타일을 섞어 6장을 뽑아 위치에 맞게 펼쳐놓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커스 공연 타일을 각각 잘 섞어 더미를 만들고 첫 번째 공연 타일을 플레이어 수보다 한 개 더 가져와 정해진 위치에 앞면으로 놓으세요. 스피드 보너스 토큰과 높이 측정용 자, 각종 미플들과 도구들도 옆에 두고요. 채점 타일은 1이 보이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주세요. 아, 혹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미플 서커스 어플을 다운받아 놓으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많은 박수갈채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3번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공연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리허설. 준비.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구성 요소 타일이나 첫 번째 공연 타일 중 하나를 가져온 뒤 다시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첫 번째 때 가져가지 않은 타일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타일들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을 함께 가져와 링 옆에 두세요. 공연.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는 구성 요소들을 서커스 링 밖에 놓아야 하고요. 모두 준비되었다면 배경음악을 플레이하고 동시에 서커스 공연을 만드세요. 이때 모든 구성 요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된 구성 요소는 서커스 링 안쪽에 놓아야 하고요. 수평막대와 드럼통을 제외한 모든 구성 요소는 눕혀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땅에 놓은 구성 요소는 최소한 다른 구성 요소를 한 개 이상 들고 있어야 해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 규칙들을 어기고 놓은 구성 요소들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자신의 공연이 끝났다면 두 손을 펼치며 짜잔 하고 말해야 하고요. 음악이 끝나기 전에 공연을 끝낸 순서대로 스피드 토큰 2점, 1점짜리를 받아가세요. 음악이 멈추면 모두가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평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받는데요. 공동 요구에 나온 조건을 만족했다면 그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점수를 얻으세요. 다른 구성 요소로 여러 세트를 만들면 그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한 구성 요소로 여러 공동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카드에 그려진 방향과 위치대로 조합해야 해요. 회색으로 표시된 미플은 아무 미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닿은 파란 미플마다 1점, 바닥에 닿지 않은 노란 미플마다 1점을 받고요. 다른 구성 요소를 들고 있지 않은 빨간 미플마다 높이 측정용 자를 대어 미플이 닿는 가장 높은 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세요. 스피드 토큰을 가져갔다면 거기에 적힌 숫자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마무리. 공연이 끝나면 각자 자신이 보유한 구성 요소들을 서커스 링 밖에 두고요. 점수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 토큰을 가져갑니다. 새로운 시작 플레이어는 공동 요구 카드 중 한 장을 제거하고 해당 더미에 다음 공동 요구 카드를 펼치세요. 그리고 남은 구성 요소 타일들과 첫 번째 공연 타일, 채점 타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구성 요소 타일 6장을 펼치고 두 번째 공연 타일을 플레이어 수보다 하나 더 많이 가져와 펼칩니다. 두 번째 리허설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초청 스타 타일을 가져올 땐 초청 스타 미플만 가져와야 하고요. 양면이지만 뒤집으면 안 되고 보이는 면으로 사용해야 해요. 평가 단계에서는 초청 스타의 설명에 부합하다면 추가 점수를 받아요. 마무리 단계에서 시작 플레이어는 남은 구성 요소 타일과 두 번째 타일, 채점 타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구성 요소 타일 6장과 세 번째 공연 타일을 플레이어 수보다 하나 더 많이 펼쳐놓으세요. 본 공연은 리허설과 달리 한 명씩 진행합니다. 공연 단계에서는 가장 점수가 낮은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세요. 음표가 있는 세 번째 공연 타일은 특별히 준비된 곡이 있으니 어플을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평가에서는 스피드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요. 초청 스타로 인한 박수갈채 점수는 두 배로 받으세요. 그리고 각 도전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점수를 얻습니다. 세 번째 공연의 평가가 모두 끝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동점인 경우 공동으로 승리합니다.